네 오늘 여러분 만나뵙게 해서 반갑고요 특별히 우리 샘물 중고등학교에 와서 제가 여기 처음 왔거든요 이 앞에는 많이 지나가 봤어요 근데 오늘 처음 왔는데 아 눈빛이 장난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저번 주에 했었던 그춤 대박이었어요 너무 대단했고 제가 오늘 여러분 딱 보면서 생각나는 단어가 있었어요 리더십 여러분들이 중이 샘물 중고등학교에 출신이 되잖아요 특별히.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많은 학교가 있고 또대한학교도 있고 기독교 학교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 우리 시대에 특별히 여러분 세대에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한다면 저는 리더의 부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마 방송에서도 몇번 보신 분 계시겠지만 레밍 효과라는 거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그 노르웨이에 사는 걸그 레밍이라는 그 설치류죠. 쥐처럼 생겼어요. 진짜 사진 보면요. 너무너무 이뻐. 먹고 싶은 생각 먹고 싶은 거, 하여튼 이렇게, 이렇게 갖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이뻐요. 근데 이 레밍은요. 하나님이 주신 이 은사가 있어요, 얘들은. 번식력이 엄청나요. 이 지구가 멸망해도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종이 뭐라고 들어봤어요? 바퀴벌레. 이 바퀴벌레에 버금가는 아이들이야. 그래 가지고 얘네가요. 이 번식 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얘네가 번식하는 거를 자연 약간 그러니까 막지 않으면 전 지구를 덮습니다. 몇년 안에. 어마어마한 애들이에요 그래 가지고 얘네들은 한 3년, 4년 초월로 집단 자살을 하는 특이한 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아남는 거야. 얘네가 뭐 작게는 수천 마리, 많게는 수만 마리가요. 우르 가가지고 절벽에서 막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학자들 그걸 연구한 거죠. 아, 얘네들이 인류 문명에 대한 고민이 많았는지 자기네가 계속 번식을 하면 다른 애가 안 되니까 그렇게 스스로 자살하는 건가? 이렇게 쭉 조사해 보니까요, 얘네들 일단 집단 생활을 합니다. 이렇게 집단 생활을 하다 보면 특징이 뭐가 있어요? 리더가 있어요. 동물이든 사람이든 그래서 앞에서 끌고 가는 개가 있어. 그러니까 얘네들은 집단으로 막 살면서 먹을 걸 먹으러 다니잖아요. 그럼 이제 앞에 있는 리더가 막 이렇게 킁킁킁 걸으면서 가는 거야. 그럼 뒤에 애들도 킁킁거걸으서 따라갑니다. 그래서 막 먹어요. 근데 이 레밍은 한 가지 단점이 뭐냐면 시력이 엄청 나빠. 딱 여기 밖에 못 봐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게 뭔지 몰라. 그러니까 자기 앞에 있는 자기 동료만 막 쫓아가는 거야. 근데 만약에 이 3, 4년마다 한 번씩 리더가 약간 가나 봐요. 얘가 막 먹이를 찾으러 가다가 왜 그런지 절벽으로 가 절벽으로 지가 혼자 막 가요 그 뒤에 있는 애들도 킁킁거리서막 따라와 그래서 앞에 가던 절벽으로 막 가던 그 리더가 훅 떨어져 그럼 뒤에 있는 애도 훅 떨어져 그다음에도 훅 떨어지는데 이 숫자가 수만 마리니까 그냥 막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중간에 똑똑한 레밍이 생각해 이거 분위기 이상한데 근데 문제는 돌이킬 수 없어요 왜 뒤에서 막 가잖아요. <laughs> 여러분 진짜 인구 많은 데가 보셨어요? 저는 중국을 자주 가 봤는데 중국은요. 진짜 사람 많잖아요. 그 특별히 요즘 중국은 엄청 현대화가 됐기 때문에 기차 같은 데 가면 상하 이런 데 가잖아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한 번은요. 이렇게 중국 분들이 기차 타실 때 이렇게 잘 질서를 지키기도 하시지만 가끔씩 이렇게 한줄쓰잖아요물이딱 열리면 순식간에 열 줄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럼 저는 옛날에 마음이 막 급하니까 이게 렇막못 하면 어떡할까 하고 막 이렇게 막 이렇게 막 힘쓰고 탈락을 했거든요. 오랫동안 옆에 있던 어떤 선교사님이 저한테 얘기하시는 거예요. 선교사님 힘을 빼세요. <laughs> 그게 뭐죠? 힘을 빼세요. 힘을 딱 뺐거든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그냥 이렇게 <laughs> 그냥 애써서 갈 필요가 없어. 운동 에너지가 알아서 오는 거야. 그게 그러니까 레미 그거예요. 중간에 애가 어 이상한데도 해 돌이킬 수가 없어. 그냥 다 가는 거야. 지금 이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다 잘못된 길이라는 거 알아. 근데 돌이킬 수가 없어. 왜 그냥 가는 거야. 거기다 문제는 뭐냐 우리가 지금 비전 시력이잖아요 하나님의 비전의 시력이 너무 낮아졌기 때문에 멀리 못 보고 있어요 여러분 비전은 앞에 있는 것만 보는 순간 죽는 거예요 왜냐 비전은 절대 앞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비전은 저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오늘 막 기도해서 하나님 저는 꿈이요 노래를 너무 잘하고 싶은 거예요 아침 에 일어났더니 대박이야 엄마 안녕하세요 막 나오는 거야 <laughs> 그 기도가 막 팍팍돼 그러면요 처음에 좋을 것 같죠 시간 지나보세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기적에 특화된 사람이 있어요. 막 기도했더니 막 기적 일어나. 이런 사람 되게 좋을 것 같죠. 처음에 되게 좋아요. 시간 지날수록 무감각해져. 그래서 오히려 신앙이 떨어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에 특화된 사람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 말씀에 특화된 사람은 쭉 가는 거야. 그래서 비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짜 비전은요. 여러분이 10대 때 아, 저는 하나님 이런 걸 꿈을 갖고 싶어요. 하나님 가능할까요? 그때 하나님이 아, 어, 너라. 이렇게 했다면 얘기를 들면 진짜 이게 하나님 내게 주신 비전과 같은데 어쩔 때는 그 다음의 비전을 위한 하나의 단계일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가장 중요한 거 뭐냐 비전의 시력이 높아야 돼요 멀리 볼수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 세대는요 시력이 너무 낮아졌어 그러니까 앞에 있는 사람이 막 가는데 그냥 못 모르고 우욱 가는 거예요 이한 가지 안타까운 어려움이 있는데 또 하나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맨날 들어봤죠 너무나 빠르게 급변하는 사회입니다 인류 역사가 이렇게 급변했던 적이 과거에 없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뭐 우리 스마트폰 같은 거 많이 쓰죠. 스마트폰이 세상에 나온 지 10년밖에 안 됐어요. 10년 10년 조금 넘었습니다. 그런데 10년 조금 넘은 이 스마트폰이라는 조그만이 기계가 전 세계를 완전 뒤집어놨어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너무 많이 뒤집어놨어. 문제는 두 가지만 오늘 짧으니까 짧은 시간니까 얘기할게요. 첫 번째는 스마트폰을 쓰지 않는 나라와 민족이 거의 사라졌어요.

그냥 이런 바닥 없어요. 그냥 맨 흙바닥에 벽돌 쌓아놓고 바나나 나뭇잎 대충 덮어놓고 이게 집이야. 그리고 옆에 막소 살고 그리고 비포장 도로고 완전 시골이거든요. 제가 직접 가서 본 거예요. 그런 시골에서 가서도 길거리에서 한국 돈한 100원 정도 되는 짜이라는 게 있어요. 인도 사람들 너무 좋아하는 거. 그거 100원짜리 딱 사먹고요. 인도 청년들은 그 자리에서 이거 딱 꺼내서 딱 결제하고 갑니다. 이해되세요? QR코드라고 알죠. QR코드. QR코드 하면 딱 있으면 옛날에 엄마 아빠 시대는 여러분 엄마 아빠 시대는 카드 들고 다녔잖아. 그리고 식당에 단말기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 시대는 이게 단말기예요. 정보만 있으면 딱 돼요. 최근에 중국에서 스마트 거지가 등장했습니다. 길거리에 딱 앉아계시는데 목에다 QR코드를 걸고 계세요. 그럼 지나가던 사람은 어, 이고 안타까워요. 띡 하고 가요. <laughs> 그럼 그분 계좌로 딱 이체가 딱 되는 거예요. 여기뿐만이 아니고 여러분 혹시 키르키즈스탄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거기 가면 아직도 유목민들이 살아. 날짜별로 계절별로 이렇게 양을 치면서 이동합니다. 옛날에 그분들이 양을 칠 때는 자기 집에 갈 때는 뭘 보고 갔겠어요별 보고 갔다고 지금은 다 스마트폰이 있어. 그러니까 자기 집에 갈때뭘 보고 가겠어요? 내비게이션 보고 가는 거예요. 시대가 완전 바뀌었는데 거기다가 요즘은 여러분 어쩌고 해보면 여러분 시대는 스마트폰의 시대가 끝난 거죠. 지금은 인공지능 뭐 가상현실 이런 거 많이 들어봤죠. 이게 너무 빠른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빨리오는 이런 것들이 만들어내는 사회에 여러분들이 적응하기 전에 후간. 지식도 너무 잘아졌어 엄청 공부해서 드디어 여러분 예를 들면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10년 후가 되면 직업의 80%가 없어진다며 얼마 전에 중국에서 만든 인공지능이 의사 시험 받는데 붙었어요. 인공지능 의사 면허 땄어. 그리고 일본에서도 인공지능 글을 써가지고 그 무슨 문의에 대해 냈는데 당선했어요. 근데 속도가 이게 너무 빨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다음에 청년이 되고 엄마가 되고 아빠가 될 때는 지금과는 완전 달라요. 문제는 그 완전 다르고 혼란한 시기에 끌고 가야 되잖아. 누군가 끌고 가야 되잖아. 그 끌고 갈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저하고 여러분은 나이 차이가 뭐 그렇게 많이 나지는 않을 거예요. 뭐 많아야 한뭐 7살, 한 27살, 뭐이정도 차이 26까지는 안 돼도. 근데 저와 여러분 세대는 벌써 다르죠. 그래서 저희 세대가 여러분을 끌 수는 없어요. 여러분의 세대는 여러분이 살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 세움이잖아요. 다음 세움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들 막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갑시다. 그게 아니라고요, 지금. 뭐냐? 여러분 세대를 여러분이 살려야 돼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도 하나입니다. 사람들이 천국 가는 거예요. 하나님 제일 가슴 아프게 보겠어요. 사람들이 죽 가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의사가 되고 뭐 변호사가 되고 무슨 뭐 공학자가 되고 좋아요. 다 좋은데 결국은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그 직업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를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들이 비전을 찾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 뭐냐? 시력이 너무 떨어졌어요. 왜죠? 그첫 번째 현상이 저는 이거라고 봅니다. 여러분 이건 엄청난 파도예요. 왜 이걸 파도냐? 세계가 바뀌잖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솔직히 마사이적 청년들이 젊은이들이 맨발로 막 뛰어다니면서 창돌이가 빨라 빨라 하시는 분들이 솔직히 이거 필요하겠어요? 필요 없다고. 근데 옛날은 그냥 사자 잡고 끝났어. 지금은 사자 잡고 그 앞에서 찍고 패북에 올리는 거라고. 그러고 나중에 조요가 개야? 그 하고 들어가서 확인하신다고. 그러면은 말사회족이나그 인도에 계신 분들이 이거 굳이 필요하겠냐고 필요 없어요. 근데 그분들이 왜 이렇게 써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주고 있는 거야. 누군가 의도적으로 팔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럼 우리가 나쁘게 봐야 되냐? 뭐뭐 뭐, 틀게 봐야 되냐? 뭐 좋게 봐야 되냐? 이건 잘 모르겠고 어찌됐든 엄청난 변화가 시작됐다. 근데 그 엄청난 변화에는 두 가지 특성이 나옵니다. 첫 번째, 새로운 세대가 필요해요. 그냥 세상의 변화를 끌어갈 세대가 아니라 그 어마어마한 변화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할 새로운 세대가 필요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그 새로운 세대를 일으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냐? 가장 먼저 리더들을 준비합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앞으로 변화하는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할 그런 리더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전의 시력이 높아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비전의 시력이 높을 수 있을까요? 우리 저번 주에 우리 오셨던 우리 리스분이 한번 얘기하셨죠. 사사기 보면 그런 말씀이 있다 그랬죠. 이장 10절에 여호수아 세대가 죽고 그 다음에 일어난 세대는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일을 알지 못했다. 그 결과 13절 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냐?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이건 망한 거라 죽은 거라. 근데 이 얘기 우리 많이 들어봤을 거야.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여호와를 알지 못해서. 이 얘기는 많이 들어봤으니까 넘어가고. 그 다음 게 너무 중요한데 이 얘기를 우리가 자꾸 많 해요. 여호와를 알지 못해서 무너졌지만 동시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일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 조금 어려운 개념인데 여러분 워낙 수준이 높으니까 깊이 가겠습니다.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어찌됐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일. 이거 한마디로 줄은 뭘까요? 이거 맞추시는 분에게는 제가 특별히 제가 차고 있는 애플 아이워치 끝나고 과감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뭐디리기는 <laughs> 약간 애매하고 디리기는 약간 애매하고 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 이거 한마디로 줄은 뭘까요? 역사예요. 여러분 세계관이라는 게 있죠. 사람은 세계관에 따라 행동합니다. 똑같은 행동으로라도 그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달라 예를 들면 중동 아랍에 가잖아요. 중동 아랍에 가서 길거리 에 지나가다가, 어, 내가 여기 찾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가야 돼요? 물어보잖아요. 그럼 아랍 사람들 이렇게 얘기해요. 뭐잘 모르잖아요. 그럼 나잘 모르겠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 사람들은 그래요. 이게 그 나라 문화야. 나잘 모르겠다는 뜻이 쯧, 이거야. 근데 우리는 되게 기분 나쁘잖아요. 이게. 이게. 그래서 처음에 가가지고 저도 처음에 가서 물어봤더니 쯧, 그러더라고. 그게 속으로 약간 뭐야 이건 그래가지고 <laughs> 못 알아들었나. 찌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이거로 별로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가끔 중동아랍에 단계성 같던 친구들은 이게 너무 몸에 습관화 돼가지고 가끔 아침에 엄마가 너 학교 숙제 없니? 뭐 이러다가 <laughs> 날렸다는 전설이 있는데 세계관이 엄청 중요한데 여러분 세계관은요 여러분 나이 때 거의 완성되는 거야. 20대 넘어가잖아. 쉽지 않아요. 바꾸는 게 너무 쉽지 않아.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예수님은 눈물 흘리면서 만나는 케이스가 많아질까요? 적어질까요? 적어져요. 여러분 나이 때막 눈물 껌물 흘리면서 주님밖에 없어 그러지만 연세를 많이 드시면 드시도록 주님밖에 없어 이게 적어진다고 왜 너무 단단해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이 때 이걸 완성시켜야 돼 세계관을. 근데 세계관에 가장 중요한 건두 가지라는 거야. 하나님이 어떤 분지를 알아야 돼요. 그런데 동시에 그분이 뭐 하셨는지를 알아야 돼. 여러분 학교 끝나고 집에 갔어. 그런데 엄마가 막뭘 하고 있어. 보통 이제 우리 학생들은 사춘기를 지나면서, 특히 남자애들이 이제 엄마렇게 가끔 부딪칠 때, 물론 여러분들이 다들 이렇게 거룩하고 착하니까 그런 일 없겠지만, 그럴 때 있거든요. 그러니까 엄마가테 까깝할 때 있어요. 아들이 돌아와가지고, 아들 어땠어? 좋았어? 그 엄마 뭐쫓아오지요뭐 가져왔어? 다. 그러니까 아들 다뭐 가져왔어? 그냥 그러고 싶어 들어가 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집에 가서 제가 시킨 대로 한번 해보세요. 집에 가서 딱 5분만. 엄마를 가만히 관찰해보세요. 아무 소리 말고. 그럼 엄마가 처음에 당황하겠죠. 돈 필요해. 엄마, 그, 그냥 계세요. 그냥 할일 하세요. 그래서 엄마가 하는 걸 가만히 보세요. 그럼 여러분 순간 알게 될 거야. 뭘 알게 될까? 엄마를 뭘 도와줘야 될지. 아, 우리 엄마가 지금 설거지 하는데 손이 모자라구나 그럼 내가 빨래는 내가 설+ 거지 빨래 뜨고 놔야 되겠네. 도와줄게 보인다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가만히 보잖아요.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뭘 하고 싶어 하는지가 보이는 거예요 이게 비전의 시력이야 근데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여러분들때 제가 정말 안타까운 게 저는 여러분 같은 청소년들좀 오랫동안 섬겼어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청소년들을 많이 섬기면서 이 역사에 대해서 관심 있는 친구 역사에 대해서 아는 친구 특별히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언제 시작됐어요 우리 한국교회 지난 100년, 1 2 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어요 도대체 그 일의 의미가 뭐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죠 그리고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그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단편적이지 않습니다. 다 연결되는 거예요. 즉,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일이 지금까지의 영향력을 주고 그 일이 갖고 있는 방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신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하나님의 방향성을 알려 주세요. 그럼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 가지고 뭐 이렇게 만 이렇게 날개를 팍 하면서 더워. 그래서 팍 이렇게 막 날개도 하면서 갑자기 두루마리 확 피는데 갑자기 두루마리에 이렇게 쭉 글씨가 나오는 거죠. 아프카니스다. 뭐 이런 게 아니고 목이 뭐 신비한 게 아니고 딱 두루마리 폈는데 공군 상어렇게 가서 동아리만 만든. 뭐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은 나타나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요? 말씀에. 이거 우리가 조금 어려운 말로 구속사적 역사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날의 역사를 성경적으로 보는 거 이게 비전의 시력이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 인도해 주실 거예요. 저는 원래 이란이라는 나라 아시죠? 이란이라는 나라에 선교서로 나가서 준비하다가 하나님이 갑자기 다른 비전을 주셨어요. 이게 다음 세대, 특별히 청소년. 저는 여러분들 너무 너무 좋아합니다. 여러분 같은 세대를 너무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저랑 저의 아내랑 이제 선교지 가기 전에 청소년들 한1년또 길어야 1년 반만 섬기고 가야지라고 시작했는데 거의 18년이 지나갔어요. 그제 이름이 김원약이고. 저희 아내는 장세대라 그래서 저희가 언약의 세대라는 이름으로 아 여러분을 섬기는 선교사는 10년 전에 파송을 받았어요. 제가 오늘 짧은 시간 많이 말할 수 없겠지만 저는 지난 18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세대를 통해서 일하시는 어마어마한 이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제가 처음 여러분 같은 세대를 데리고 단기 선교를 갔어요. 저기 우즈베키스탄인데 우즈베키스탄 최남쪽에 테르미즈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방송이지만 얘기할게요. 거기 저희가 몇 명이 가고 막기도했는데 그때 한 친구들이 그때 테르미전는요아프가니스탄고 국경이 돼 있었거든요. 그 아프가니스탄 국경에 애들이 막 손을 로고막 우는 거예요. 우리도 막 울었죠. 가슴 아프니까. 그때 갑자기 어떤 애가 일어나더니 아, 선생님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아프간에 전쟁 난대요. 그때 나머지 애들 다 울어요. 근데 우리 선생님들은 전쟁 늘나는나라인데뭐 이런 분위기였어. 그러죠. 까먹고 한국 들어왔어요 그리고 정확히 한달 후에 911 사태가 터졌어요. 그리고 미국과 아프간이 전쟁이 났어요. 저는 그게 너무 충격적이었어 그 아프간 그 전쟁 있고 얼마 있다가 거기 같이 갔던 저 중학생 친구한테 전화가 왔어요. 저 그날 잊을 수가 없어요. 저 아마 행단 보도 가는데 걔가 전화해줘. 성현님 막 울면서 하나님이 미리 전쟁 나다고 말씀해주셨는데 우리가 기도 안 해서 전쟁 났어요. 막 울더라고. 그러 저한테 선생님은 기도 많이 하셨죠. 저 까먹고 있었거든요. 나중에 통화해. 그러다 그러세요. 그때 제가 보도블록에서 기도했어요. 그게 제 인생을 바꾼 것 같아요. 하나님 이 구일일 사태는 엄청난 사건인데. 어떻게 이거를 한국의 중고등학생들한테 미리 말씀하셨어요? 그때 하나님 제 마음에 감동을 주신 거예요. 세계는 변했다. 그래서 새로운 세대가 필요하다. 얘네들이 그 세대다. 저는 이걸 지난 18년 동안 너무 많이 봤어요. 저는 아랍의 민주화 혁명 무슨 사건 이런 거 있기 전에 항상 먼저 가서 하나님 보여주셨어요. 아이들하고. 여러분 어려운 시대 변화하는 시대입니다. 비전의 시력을 높이세요. 하나님의 역사를 가지고 돌아가는 세상을 바라보는 통찰력을 여러분 나이 때 길러내야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앞으로 변하는 시대에 하나님이 여러분 세대를 통해 주실 부흥을 이끌어갈 멋진 리더가 다 되실 걸 믿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